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실 오늘 콘텐츠는 제가 찍을까 말까 고민을 엄청 했거든요. 왜냐면 제가 요즘에 좀 살이 쪄서 얼마 전에 인바디를 쟀더니 체지방률이 27%가 좀 더 넘게 나왔더라고요. 정말 놀랍죠? 근데 이제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휴가철이 찾아오면서 수영장 가서 수영복 입어야 되는데 수영복 모델분들은 몸매가 워낙 좋아서 이게 실제로 내가 입었을 때 이쁜지 안 이쁜지 뭐 재질이나 그런 건 어떤지 좀 구분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쿠팡에서 다양한 디자인의 수영복을 열몇 개를 사봤는데 하나하나 입어보면서 어떤 게 실제로 가장 예쁜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도 골라주세요. 쓰용. 많다. 첫 번째 수영복은 2만 900원 주고 구입을 했는데 모노키니 원피스 스타일이에요. 안쪽에 이렇게 캡이 내장돼 있고 허리 부분이 이렇게 망사처럼 뚫려 있어요. 그리고 안쪽에는 약간 바지처럼 돼 있어서 좀 편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짠! 첫 번째 수영복인데요. 오, 처음부터 마음에 드는데? 일단 어깨에 이렇게 러플이 들어가 있어서 겨드랑이가 부담스러우신 분들, 겨드랑이 들었을 때도 여기 살짝 좀 가려주고 팔뚝살도 가려줘서 그런 부분을 또 보완해주는 것 같고, 그리고 허리 부분에 이렇게 시스루가 되어 있고 옆에 이렇게 셔링이 잡혀있거든요. 허리 라인을 좀 더 얇아 보이게 만드는 것 같고, 제가 골반이 없는 편인데 플레어 스커트로 되어 있어서 체형 보완도 해주지 않나. 단점! 안에 지금 내장 캡이 들어가 있잖아요. 캡을 추가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실리콘 브라 같은 걸 안에다가 접착을 하신다던가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좀 불편함. 그거 빼고는 2만원 치고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오, 괜찮나요 여러분? 두 번째 요거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거랑 디자인이 굉장히 비슷한데 13,800원으로 가격이 훨씬 더 저렴하길래 어떤 차이점이 있나 이것도 한번 구입을 해봤어요. 똑같이 어깨에 러플이 들어가 있고 안에 내장 캡이 있는데 와이어가 없어요. 얘는 지금 와이어가 있어갖고 살짝 좀 받쳐주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얘는 와이어가 없는 대신 안에 이렇게 추가적으로 뽕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자, 두 번째 수영복을 입어봤는데요. 저는 이것도 마음에 드는데요. 방금 수영복이랑 완전 다른 점은 가슴이 깊게 파여있지 않아서 노출이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선택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좀 컴플렉스가 가슴이다 하시는 분들은 안에다 뽕을 겁나 넣으셔가지고 네, 가슴인 듯. 그리고 허리 쪽에 셔링이 잡혀있어서 여기 또 좋은 점이 수영장 갔을 때 계속 배에 힘을 주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아, 뱃살이 겹쳤을 때 셔링이 겹치는 건지 아니면 내 뱃살이 겹치는 건지 착각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게 있어서 좋고, 나름 스커트에 또 이런 디테일이 있어서 여기 또 바람이 불면 살랑살랑하면서 청순해 보이는 그런 느낌을 더해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얘도 이렇게 바지로 되어 있는데 아까 그것보다는 타이트하지 않아서 좀 더 안정감 있어요. 이거는 과한 노출이 싫으신 분들한테 강추. 이거는 22,900원에 샀는데 체형 보정이 된다고 해서 궁금해서 한번 사봤습니다. 안에 캡이 내장되어 있긴 한데 두꺼운 캡은 아니고 진짜 완전 기본도 안에다가 이렇게 추가를 할 수가 있고, 원단은 자세히 보면 이런 느낌? 세로로 두레가 있어서 좀 더 날씬해 보일 것 같은. 그리고 홀터넥 형식으로 뒤로 이렇게 묶을 수 있게 돼 있고요. 허리 부분에는 이렇게 망사로 돼 있어요. 근데 이거 뭔가 팬티가 굉장히 커 보이는데. 짠! 세 번째 수영복도 입어봤는데 이거는 어떤가요? 되게 느낌이 좋아요. 이것도 가슴 라인이 딱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가슴이 좀 작아서 고민이신 분들이 안에다가 뽕을 막 넣어가지고 입기 좀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어깨가 좀 좋은 편인데 이 홀터넥이 좀 얇아가지고 어깨가 넓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허리 부분은 이렇게 마름모꼴로 시스루가 되어 있고 한 번 더 라인을 잡아줘가지고 더 얇아 보이게 만드는 이것도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근데 이거 좀 잘못 보면 실내 수영장 그 수영복 같기도 하고. 아, 그리고 여기가 조금 쬐어가지고 좀 부유방이 걱정이신 분들은 여기 좀 튀어나올 수 있겠다. 그 다음은 28,000원 주고 구입한 건데 이거는 투피스예요. 얘도 안에 그냥 기본 캡이 들어있고 추가적으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빤스를 보면 팬티는 하이웨이스 스타일. 짠! 그 다음인데 사실 저는 수영복 중에서 이런 디자인을 가장 선호하지 않기는 하거든요. 왜냐면 저는 허리가 짧고 라인이 그렇게 잘 드러나지 않는 편이라서 골반을 잡아주는 그런 게 없으면 더 통짜 허리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수영복의 가장 큰 단점, 입었을 때 여기 가슴 부분이 너무 쬐어가지고 지금 제가 안에 뭐 뽕이고 뭐가 하나도 안 넣었거든요. 가슴 너무 눌러가지고 납작 가슴처럼 만들어주는. 근데 이 러플이 어깨부터 가슴까지 이렇게 이어져 있어서 어깨가 좁거나 아니면 가슴이 나는 좀 작은 게 콤플렉스다 하시는 분들은 넓어 보이게 만드는 그런 효과를 줘서 좋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내 체형에는 잘 어울리지 않는다. 요 꼬리살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상의가 조금 더 길었으면 더 안정적이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살짝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델 거 사진을 보니까 이 상의가 베이지 컬러거든요. 근데 요거는 약간 누래. 그리고 팬티도 모델 언니는 배꼽까지 가려주는데 나는 가려주다가 말았어. 그래서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여기가 너무 휑하게 보여서. 사진이랑 너무 다른데? 그 다음 수영복은 34,200원 주고 구입을 했는데 빨간색 수영복 입으면 귀여워 보이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구입을 해봤습니다. 안쪽 패드를 보면 이런 밴딩이 있어서 한 번 더 잡아주고, 얘는 패드 안에 작은 뽕이 하나가 더 들어가 있다. 더 넣어서 추가를 할 수가 있다. 어깨끈 길이 조절도 가능하고. 자, 이것도 입어봤는데 정말 기본적인 수영복의 느낌? 이것도 전체 이렇게 셔링이 들어가 있어서 배에 힘을 좀 풀었을 때도 내 뱃살을 가려줄 수가 있고,
가슴 패드 안에 있는 밴딩이 여기를 딱 잡아주니까 뭔가 안정감이 있고 가슴 라인이 그대로 노출되지 않아서 나는 가슴이 작다? 너무 노출하는 게 싫다 하시는 분들이 입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얇은 끈으로 되어 있어서 어깨가 나는 넓어서 컴플렉스다 하시는 분들은 어깨가 더 넓어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체구가 작으신 분들이 입는 게 훨씬 더 예쁠 것 같아요. 여기다가 볼캡 같은 거 하나 쓰고 좀 힙한 느낌으로 입으면 예쁠 것 같지 않나요? 팬티가 막 그렇게 엄청 끼지도 않고 편해요. 컬러도 마음에 듭니다. 아 이거 잘못 샀다. 저는 이게 세트인 줄 알고 구입을 했는데 이게 나시만 있는 거네? 나시만 와서 낭패보지 마시고 이런 거는 좀 주의하세요. 이거는 패스. 아 여기 예쁠 것 같았는데 아쉽다. 그 다음은 34,000원 정도 구입을 했는데 이거는 사이즈가 크게도 나와서 빅사이즈이신 분들도 많이 입는 것 같더라고요. 얘도 안에 가슴 패드 들어가 있고 이 패드도 추가할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봤던 수영복 중에서 그나마 패드가 가장 두꺼운 것 같아요. 가슴 밑에 이렇게 밴딩도 있고 얘는 바지가 아니라 팬티 형식이에요. 귀여운 리본도 들어가 있어요. 짠! 이번 수영복은 정말 평상시에 입어도 되지는 않지만 평상복이랑 가장 비슷한 느낌이 드는 것 같은데요. 소매가 벌룬 스타일로 되어 있어서 어조비 분들도 좀 체형 보완을 해주고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고무질로 되어 있어서 겨드랑이가 아예 안 보이고 내 팔뚝도 아예 안 보이는 게 아주 마음에 들었다. 그리고 허리 부분도 이렇게 밴딩으로 라인을 싹 잡아줘서 허리도 얇아 보이는 것 같고 얘를 내려서 오프숄더 형식으로 입으면 어떨까 하고 한번 내려봤는데 이거는 좀 불안불안해가지고 올려서 입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A라인 스커트로 골반이 없어도 풍성해 보이면서 허벅지도 가려줘서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좀 다양한 체형을 가지신 분들한테 두루두루 잘 어울릴만한 스타일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수영복은 16,900원 주고 구입을 했는데요. 얘도 안에 그냥 기본 패드에 이쪽으로 패드 추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얘도 반바지 형식. 짠! 이거는 홀터넥 디자인으로 되어 있어서 어깨가 뭔가 넓어 보이는 느낌? 좀 안 좋은 점이 여기 가슴 밑에 여기가 좀 뚫려 있거든요. 누브라 했을 때 여기 뚫려 있으면 결합이 된 게 딱 보여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살짝 좀 아쉽다. 그리고 허리 부분에 셔링이 잡혀 있어서 이렇게 해도 뱃살이 티가 잘 안 나서 좋고 안에도 반바지로 되어 있어서 되게 편하긴 한데 이 컬러랑 패턴이 제 취향은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뭐 취향 차이니까. 뒷모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가격이 16,900원인 걸 생각을 해보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29,900원 주고 구입을 했는데 이것도 투피스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모노키니에 안에 스커트를 또 따로 착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따로 들어있고 얘는 일체형 패드인데 추가적으로 넣을 수는 없어요. 목 뒤쪽에 이런 리본 디테일이 있고 원단은 골지 원단 같은 느낌? 짠! 이거는 제가 지금까지 입은 것 중에서 가장 노출이 없는 스타일인 것 같은데요. 겨드랑이도 안 보이고 팔뚝살도 완전 잘 가려주고 가슴 라인도 안 보이고 입었을 때 착용감도 붙는 그런 느낌이 없어서 굉장히 편하기는 해요. 근데 잘 잡아주는 느낌이 아니라서 라인이 막 예쁘게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허리라인 이런 게 좀 뜨거든요? 그런 게 좀 아쉽다? 자, 스커트를 입으면 이런 느낌인데 진짜 노출 싫어하시는 분들이 입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뒷모습이 뚫려있구나. 얘는 25,000원 정도 구입을 했는데 얘는 특이하게 수영복이랑 가디건이 이렇게 세트로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세트로 해가지고 25,000원이면 진짜 가성비지 않나요? 얘도 안에 일체형 패드인데 등 쪽에 버클이 있어서 요거를 이렇게 닫고 어깨 끈도 길이 조절 가능해요. 그리고 골지 원단 같은 느낌. 그 다음 수영복인데요. 가슴 밑에 그리고 허벅지 아래 이렇게 러플이 들어가 있고 허리 부분은 전체적으로 셔링이 들어가 있기는 한데 제가 골반이 없어서 그런지 저한테는 핏이 그렇게 예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뒷모습은 이렇게 생겼고 이게 저한테 정말 안 맞는다고 생각이 드는 게 가슴 패드가 보시면 이게 보이시나요? 패드가 너무 작아가지고 가슴 라인이 그렇게 예뻐 보이지 않아요. 블룩블룩. 그래서 이 수영복 같은 경우에는 가슴이 크신 분들은 오히려 가슴 라인이 안 예뻐 보이 수 있다. 가디건도 한번 걸쳐볼게요. 가디건을 걸치니까 좀 괜찮네. 이 가디건 아래가 이렇게 되게 길거든요. 요거를 딱 이렇게 해주면 딱 여기까지 가슴 라인이 돼 있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가슴도 좀 더 커 보인다고 해야 되나? 요거는 가디건을 꼭 입어야 되네. 그 다음은 15,500원 정도 구입을 했는데 와 이것도 엄청 저렴하죠? 뭔가 이렇게 커 보이지? 기분 탓인가? 가슴 패드 부분이 뭔가 가슴은 기본 패드에 요쪽으로 패드 추가할 수 있고 어? 뭐야? 엑스라지? 왜 엑스라지가 왔지? 잘못 시켰군. 어쩐지 너무 커 보이더라. 얘는 그냥 패스해야겠다. 그 다음은 27,000원 정도 구입을 했는데 이건 긴팔 버전도 있고 반팔 버전도 있는데 저는 반팔 버전을 사봤어요. 가슴 패드는 이렇게 생겼는데 패드를 추가할 수는 없어요. 원단은 시스루 와플 원단. 아래는 반바지 형식으로 되어 있긴 한데 너무 화이트 컬러라서 비침이 있어서 오히려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패드 위에 끈이 달려있어서 이거를 이렇게 팔을 딱 넣고 이런 스타일이에요. 자, 그 다음 수영복인데요. 이거는 제가 입자마자 느낀 점이 가장 가슴을 안 잡아줘요. 그래서 이 패드가 막 움직이거든요? 왜 이렇게 불안하지?
가지고 팔뚝살을 가려주는 것도 좋기는 한데 또 아쉬운 점이 이 허리 쪽도 이 원단이 그렇게 막 꽉 잡아주는 그런 원단이 아니라서 몸이 좀 전체적으로 부해 보인다고 해야 되나? 헤벨렐렐한 그런 핏이에요. 그리고 안에 바지도 너무 화이트 컬러라서 수영하다 보면 이렇게 막 뒤집어지고 하잖아요. 민망한 상황이 연출되지 않을까. 웬만하면 사지 마셔라. 비추비추. 그 다음 수영복은 19,000원 정도 구입을 했는데 얘는 유일하게 작은 패드가 두 장 들어가 있다. 호응의 그 효과는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모노키니에 스커트 해가지고 투피스로 되어 있어요. 얘는 뒷모습이 코르셋처럼 되어 있어서 이게 되게 포인트되면서 이쁜 것 같아서 골라봤고 와이어 있는 일체형 패드에 이쪽으로 패드를 추가할 수 있어요. 짠! 그 다음 수영복인데요. 아 방금 그거 입다 이거 입으니까 너무 선녀다. 너무 마음에 드는데? 제가 맨 처음에 리뷰했던 수영복이랑 비슷하게 생기기는 했는데 얘도 가슴이 좀 파져있는 편이고 어깨 러플이 들어가 있어서 겨드랑이랑 팔뚝살도 살짝 좀 가려주는 것도 마음에 들고 허리 쪽에 잔잔한 셔링이 들어가 있어서 스커트를 안 입었을 때는 이런 느낌이고 파스텔톤의 핑크? 여리여리해 보이는 느낌? 스커트를 더해서 저는 지금까지 입었던 수영복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들어요. 뒷모습도 보시면 코르셋처럼 되어 있어서 포인트 되면서 이것도 이쁘지 않나요? 요 A라인 스커트를 입으니까 골반이 없는 게 또 보완이 되고 허벅지 안쪽 살도 살짝 가려줘서 허벅지도 얇아 보이게 만들고 베지터 그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서 어깨도 살짝 넓어 보이는 것도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이 스커트가 있어서 엉덩이 아래에 막 두 겹, 세 겹으로 막 겹치잖아요. 그런 것도 좀 이렇게 가려줘가지고 저는 이 수영복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근데 얘는 좀 깊게 파져 있어서 이런 게 좀 호불호가 갈릴 것 같아요. 이 수영복이야말로 청순 섹시의 정석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 자, 그 다음은 27,000원 정도 구입을 했는데요. 얘는 원피스 수영복이랑 이런 모자가 세트예요. 기본 패드에 옆으로 추가할 수 있는데 패드가 너무 작은데? 그리고 아래는 팬티 디자인. 그 다음 수영복인데요. 패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작아가지고 가슴이 로켓 발사가 될 것 같은 느낌이랄까? 그리고 이 수영복의 포인트는 여기 옆에 이렇게 트임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걸어다닐 때는 약간 귀여운 느낌인데 다리를 살짝 들면 여기가 이렇게 싹 보이면서 섹시 포인트가 아닌가. 이게 너무 이쁘더라고요.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좀 복잡한 패턴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몸매 라인이 그렇게 부각되진 않는 것 같아요. 뒷모습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얘 모자가 있었지? 쓰지 않아도 벌써부터 핏이 이상한데? 애기들 유모차에 누워가지고 공갈적꼭지 빨면서 그럴 때 쓰고 있는 그 모자 있잖아요. 그 애기 모자. 요거를 쓴다고 해서 예뻐 보인다거나 포인트가 된다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이거 좀 놀다 보면 바로 벗겨질 각. 이 수영복은 요 허벅지가 포인트. 자, 이거는 26,000원 정도 구입을 했는데요. 이거 계속 보다 보면 약간 눈뽕이 형광 노랑빛이 도는 수영복이에요. 전체적으로 흰색, 배색 라인이 들어가 있는데 이 허리 부분 라인이 뭔가 비율을 좋아 보이게 만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한번 사봤어요. 기본 패드에 아래 밴딩, 옆으로 패드 추가도 가능해요. 짠! 어떤가요? 눈 아픈가요? 저는 이거 입으니까 생각보다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 허리 부분 라인 때문에 허리도 잘록해 보이면서 다리도 길어 보이고 이 어깨끈이 좀 두꺼운 편이라서 어깨가 넓으신 분들이 체형 보완하기에도 좋을 것 같고 가슴이 그렇게 파져있지도 않고 배색 라인이랑 컬러감이 은근 캐주얼한 느낌이 들어서 펜션 같은데 놀러 갔을 때 좀 편하게 입기 좋을 것 같아요. 볼캡 같은 거 같이 써주면 좀 스타일리시해 보일 것 같은 느낌? 마지막 이건 24,500원 주고 구입을 했는데요. 이거는 투피스 형식이고 안쪽 패드 아래 밴딩 옆으로 패드 추가 가능하고 팬티 부분은 옆에 이렇게 끈이 달려있어서 잡아당겨가지고 이렇게 셔링을 더 만들어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짠! 이 수영복 같은 경우에는 나는 허리 라인 예뻐서 허리 라인을 돋보여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입으면 이쁠 것 같아요. 저는 허리 라인이 그렇게 예쁘지 않아서 그저 그런 것 같은데 허리 라인이 정말 이렇게 쏙 들어가 있으신 분들이 입으면 진짜 이쁠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약간 컬러가 안 입은 것 같은 느낌이 막 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상의가 살짝 이렇게 굴림 디자인으로 되어 있어서 허리를 더 얇아 보이게 만들어 준다고 해야 될까? 팬티 옆에 끈으로 이렇게 셔링을 잡아줄 수 있어서 이런 게 또 포인트 돼서 이쁜 것 같아요. 가슴 라인이 크게 돋보이지는 않아서 좀 슬림하신 분들이 입으면 정말 예쁠 수영복이다. 안에다가 뽕도 자유롭게 넣을 수 있고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쿠팡에서 산 수영복 리뷰를 한번 해봤는데요. 사진으로 그냥 보는 거랑 실제로 받아보는 거랑 다소 차이가 있는 게 몇 개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수영복 고르실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입은 수영복 중에서 저한테는 어떤 게 가장 잘 어울렸는지 또 여러분들은 어떤 게 가장 마음에 들었는지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안녕!